자재도 다른 걸로 들어갔고 심지어는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니까 글쎄. 아유 참. 이 동네 정신이 좀 뭐랄까 조금 이상하신 분이 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 땅 사고 집 지으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 드디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찌는 듯 삶는 듯한 이 초복더위 딱 요맘때였죠. 사실 처음엔 이걸 한이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오래전부터 거기 박혀있던 말뚝을 봤기 때문이죠. 아니, 여기 이렇게 다 측량돼 있잖아요. 근데 굳이 돈 들여서 새로 말뚝 사다 박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 예전에요. 공사 한창 도중에요. 측량이 잘못된 걸 발견한 옆집 주인이 기초부터 싹 철거하라고 난리를 부렸던 때가 있었죠.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하시고 해두세요. 그러니 뭐 어째요. 그냥 했죠. 참고로 측량비는 총 공사비와 별도입니다. 좀 흐렸지만 중복을 지난 공기가 마치 온풍기 바람 같은 날 도착해보니까 땅이 작아서인지요. 귀여운 포크레인 한 대가 깨작깨작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더군요. 마침 현장은 사무실에서 늘 보던 본부장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지금은 터파기 중이고요. 파면서 레벨기로 계속 실측을 하고 있죠. 땅이 작고 올릴 건물도 원체 작아서일까요? TV에서 보는 그런 거창한 시공식 그런 거 없이 그냥 포크레인 바가지 한 2시간 이렇게 깨작깨작 좀 단조로운 좀 싱거운 첫날 공사였습니다. 띵동띵동. 공사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시공사 대표님이 저에게 두 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철근 배근 완료!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 이날은 현장에 가볼 틈이 없어 이 과정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굳이 가봐도 내가 뭘 어째. 이 사진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밖엔 없었습니다. 솔직히요. 아니 뭘 알아야 구체적인 대꾸를 해주죠. 문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뭘 어찌해야 되지? 공사 정말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 거야? 며칠 전 아이가 새로 다닐 어린이집 원장님과 함께했던 이야기가 불쑥 떠올랐는데요. 저도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잘 모르니까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이러고만 말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였어요. 그렇게 전화통화로만 알아서 잘해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완전 개판인 거예요. 자재도 다른 걸로 들어갔고 심지어는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니까 글쎄. 아유 참. 그렇게 거듭 누차 꼼꼼하게 체크하시라는 원장님. 근데 가만히 있어봐. 대체 뭘 더 어떻게 해? 네, 당연하죠. 자재 이름도 현장 용어도 대체 뭘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솔직히 말하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요 얼굴 도장 찍으세요. 그 열정만으로도 건축주로서의 존재감은 확실히 부각될 겁니다. 하지만 암만 해도 직접 가보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신가요? 바로 카톡을 이용하는 겁니다. 막상 공사 들어가면 설계 때하고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시공사 분들 얼굴 보기도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땐 아무 때고 본인 편한 시간에 현장에 방문, 그 자리에서 카톡 해보세요. 사진이나 영상통화로 정보를 나누면서 콘센트 위치 등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정보를 체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존재감도 확실해지니까요. 우리 집 구조는 좀 독특합니다. 1층은 콘크리트, 2층은 경량 목구죠. 짬짜면도 아니고 참 독특하죠. 왜 그렇게 했냐고요? 당시 1층은 가족 또는 베이비 스튜디오로 꾸미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구조에 대한 선택지는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콘크리트와 중량목. 딱 이 두 가지 구조일 때만 가운데 어떤 기둥이나 거치는 것이 없이 탁 트인 스튜디오 모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어봐. 위아래 모두 중목으로 하면 참 이쁘긴 한데 아니 돈이 문제란 말이야. 그럴 땐 당연히 돈이지? 돈? 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맨 처음 잡았던 우리 가족의 건축 기준 바로 돈, 자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1층은 콘크리트, 2층은 중량목도 아닌 경량목이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태어났죠. 심지어 시공사에서도 이런 구조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생소한 구조, 글쎄, 괜찮을까? 뭐, 별 수 있나? 살아봐야지. 와우, 그야말로 대성공! 이 독특한 혼종, 지금까지 7년을 사는 동안 단 하나도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양쪽의 장점만을 쏙쏙 취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여름엔 태양에서 내리쬐는 열기와 목구조가 더해져서 2층은 그야말로 후끈후끈 찜질방이 되는데요. 그때 샤샥! 1층 콘크리트로 내려오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더군요. 반대로 확실히 겨울엔 1층이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온기가 오래가는 2층 목구조로 뾰로롱 올라가면 참 따뜻하고 좋더군요. 냉난방비도 굳고 생활하기도 편하고 또 추가로 1층에서 돈도 벌고, 이런 1, 2층 혼합구조 정말 강추합니다. 시공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어느 날은 현장에 갔는데 소장님이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이 동네 정신이 좀 뭐랄까 조금 이상하신 분이 사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작업이 막 시작된 이른 아침,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동 드릴 소리, 망치 소리로 동네를 울려댔죠. 땡땡땡, 꽉꽉꽉. 그러자 어디선가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닫는 소리가 꽝! 그리고는 그 망치 소리보다 더 큰 고함 소리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야! 잠 좀 자자! 야! 소장님 말씀이 이 양반이 이런 게 벌써 두 번째랍니다.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동네 텃세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군요. 심지어 우리 집은 그냥 가정집도 아니라 스튜디오 플러스 가정집 자칫 민원이라도 잘못 들어오는 날엔 공사도 공사지만 먹고 살기까지 어렵겠다 싶더군요. 우리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해치고 나가야죠. 동네 텃세라 지방의 오래된 시골 마을이라면 걱정될 법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수도권 인근 전원 마을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기껏해야 몇 년 더 일찍 들어왔을 뿐 다 같이 뜨내기인 건 똑같으니까요. 이럴 땐 상황을 먼저 선점하세요. 공사 시작 전에 미리 인사를 다니라는 말입니다. 떡이라도 맞춰 나눠주면서 요 앞에서 집 짓고 살 사람인데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 공표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무방비였던 동네 사람은 당연하듯 수긍해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 작정하고 악질인 사람만 아니라면 말이죠.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 사는 세상 대부분 비슷비슷하니까요.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요. 그리하여 아내와 전 하루 완전히 날을 잡았습니다. 이름하여 동네 방문의 날. 사람이 집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오후 동안 동네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인사를 하자는 계획이었죠. 처음엔 그때 그 잠 좀 자자가 나타나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 살짝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조금 돌다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더군요.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고 할까요? 아, 여긴 우리 또래가 사네. 우리 애랑 친해지면 참 좋겠다. 어? 요 집 사장님은 저 앞에서 사업하시네. 우리가 자주 이용해줘야겠다. 야,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이게 우리 집, 우리 마을이라는 거지. 아파트 살던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이 훈훈한 온기. 아, 그래서 그 잠 좀 자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인사 다닌 뒤로는 다시는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았다고 하네요.